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 받았다고 주차장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달려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 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 받은 이후에,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순종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는데 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의 맛,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기업 중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해봤어? 입니다. 박사 직원에게도 해봤어? 책상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해봤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도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박사 나온 수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발을 붙여야 됩니다. 말씀에 육체를 붙여야 됩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소화시켜 순종의 힘을 나타나여 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보는 신앙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탁상 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종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